자, 99단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천천히 이 과정을 한번. 자, 단 1을 놓고서 while 단은 뭐다? 9 단 1.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1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거는 쉽죠. 1단부터 9단까지 단순히 그냥 저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단만 이렇게 반복한 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여기다가 프린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맷 단 그 다음 뭐 할까요? 1 그 다음에 단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단일 때 1 곱하기 1 1 곱하기 1 2 그 다음에 여기 단이 2일 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단이 3일 때 3 곱하기 1 3 곱하기 2 여기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단이 1일 때 뭐예요? 1, 2 곱하고 단이 2일 때 1, 2 곱하고 이거를 우리가 뭐다? 네, 3, 4, 5, 6, 7, 8, 9 끝났죠? 그러면 9, 8, 7, 6, 5, 4, 3, 2 실행을 하면은 아닌가요? 어디죠? 아, 4, 5, 네. 자,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단이 1일 때 쭉 실행. 단이 2일 때 쭉 실행.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자, 저는 요거를 살짝 바꿔볼게요. i를 1로 하면은 요거 대체 가능한가요? 가능하잖아요, 그쵸? 요거는 대체 가능하지 않죠. 왜냐? 이거는 요걸 해주면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저는 요거를 좀만 더 개선해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1 곱하기 2 3 4 5 6 7 8 9 하면은 됐죠. 9단 완성이. 자,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이거를 다 지우고 보니까 결국에 뭐다? 이것만 몇 번 해주면 돼요? 네, 9번 해주면 되죠. 뭔가 우리가 반복할 때 쓰는 게 뭐예요? 반복문이죠. 이렇게. 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여기만. 네. 자. 그러니까 저는 i를 시작점을 1로 잡고 i가 뭐가 될 때까지 얘를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9죠, 그죠? 그럼 while 뭐뭐 할 때 동안 i가 뭐다? 9보다 작을 때 동안은 당분간은 이 녀석을 반복하겠다. 네, 단순히 그냥 그것만 이걸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그냥 곱하기 2까지만 해볼게요. 2까지만 이 i를 여기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i가 맨 처음에 1이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단도 1이니까 1 곱하기 1은 1 그럼 1 곱하기 2는 2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단이 i가 뭐가 되죠? 3이 되죠. 그 다음에 단이 2가 됐을 때 단이 2가 됐을 때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나요? 여기 여기서는 i가 뭐예요? 1, 2잖아요. 그쵸? 그럼 2단으로 시작할 때는 다시 i를 1로 맞춰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i가 뭐예요? 1단을 해버리느라 소비돼버렸잖아요. 3으로 이 상태에서 3, 4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 6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항상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초기값을 잘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네. i는 뭐다? 네. i는 1 while i는 9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먼저 써놔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while 이렇게 엔터 치고서 일부러 이렇게 한 다음 바로 빨리 여기로 이동해 버립니다. 요 구조는 어차피 맞춰야 되는 거니까 해봤자 여기서 하겠죠. 근데 이거를 미루고 이걸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안 빼먹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써버리는 거 이렇게. 자 됐어요. 뭐 하면 된다? 프린트 단 i 곱하기 i. 자 그러면 아이고 뭐야 이거. 응? 네 됐죠. 자 이거의 좋은 점 뭐다? 누군가가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19단까지 한답니다. 19단 19 곱하기 9까지 하는 게 아니라 19 곱하기 19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것만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99단의 포맷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